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스마일러에서 아주 특별히 오늘을 준비한 영상은요. 저도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 바나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. 바나나를 먹는 도마뱀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신기하시죠? 다들 바나나 먹는 도마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? 잘 보세요. 지금 이 친구 블루텅 스킹크예요. 블루텅 스킹크에게 바나나를 한번 먹여볼 거예요. 바나나를 먹이면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세요. 블루텅이 잡식으로 아주 잘 알려진 친구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를 한번 줘볼게요. 어떻게 하나? 자, 달콤한 냄새를 맡으면 블루텅이 먹어. 잘라줘. 아주 잘 먹죠? 블루텅 친구들이 정말 잡식인 만큼, 아, 입에 있는 거 먹고 먹어. 안 돼. 블루텅 친구들이 잡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? 그래서 강아지 사료, 뭐 고양이 사료 가리진 않는데요. 특히나 이 바나나를 주면 아주 잘 먹어요. 지금 혼자서 벌써 반 개를 먹었어요. 자, 한 입만 더 먹여볼게요. 아직 입에 있어서 꼭꼭 씹어 먹으렴. 잘안 넘어가나 봐요. 너무 크게 배웠나 봐요.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넘기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바나나를 먹는 블루텅이고요. 좀 많이 먹였나 봐요. 오늘은 블루텅은 여기까지고요. 이번에는요, 크레스티드 게코에게도 바나나를 한번 먹여볼게요. 이 친구에게 한번 먹여볼게요. 보이시나요? 아주 잘 먹죠? 이렇게 생각외로요, 도마뱀 중에서 바나나를 잘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도 너무 자주 먹이면 단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, 너무 자주는 말고요,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특식으로 좀 주면 아주 잘 먹는답니다. 중간에는 좀 질긴가 봐요. 맛있게 잘 먹죠? 자, 다른 친구에도 한번 줘볼까요? 자, 이제 들어가고 다른 친구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. 안 나오고 싶니? 자, 이 친구한테도 한번 줘볼게요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있네. 어우, 이 친구들은 가만히 있질 않네요.
아주 공격적으로 잘 먹죠. 이 친구가 먹성이 아주 좋은 친구인데요. 사냥할 때 제일 사냥을 잘하는 친구인데, 바나나는 잘 사냥을 잘 못하네요. 친구도 바나나를 아주 잘 먹습니다. 자, 이 친구들은 지금 다큰 성체들이었고요. 자, 이번에는 베이비도 한번 줘볼게요. 베이비들은 어떤 반응인지. 너무 작아서. 짠! 요만해요, 베이비는. 제 손보다 훨씬 작죠? 얘는 아직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. 어? 바나나 위에 올라가 버렸네요. 이 친구가 크레스티드 개코, 속눈썹 도마뱀이라고 하죠. 이제 드디어 맛을 봤어요. 아직 이 친구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 고개를 틀어버리네요. 자, 이제 맛을 봤어요. 뜯어먹기 시작하죠. 정말 잘 먹어요. 이렇게 크레스티드들의 바나나 먹는 모습이었어요. 이번에는 몽키테일에게도 바나나를 한번 줘볼게요. 이 친구는 발톱이 아주아주 아주 날카로우니까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. 몽키테일은요, 생긴 거는 정말 육식을 하게 생겼지만 초식주의자예요. 그래서 채식을 하는 친구고요. 이렇게 바나나를 한 번씩 주면 아주 잘 먹고요. 초식으로 100%로 알려져 있는데 가끔씩 미럼도 되게 잘 먹어요. 와, 정말 잘 먹죠. 이렇게 바나나 파충류 친구 중에서는요, 바나나를 먹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. 겁쟁이에요. 그래서 먹고는 싶지만 서뜻 다가오지 못하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가 몽돌이에요. 저 뒤에 한 마리 몽실이도 숨어 있는데요. 몽실이는 잘안 나와요. 이 몽돌이만 지금, 아, 무서워서 도망갔죠. 이렇게 바나나를 먹여보았습니다. 또 바나나를 먹는 친구는요. 여기 보이는 지금 그린 이구아나예요. 이 친구도 바나나를 아주 좋아해요. 이 친구도 외모는요, 금방 뭐 귀뚜라미나 슈퍼미럼 이런 걸막 먹을 것 같지만요, 이 친구도 초식주의자예요. 그래서 야채랑요, 이렇게 바나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발톱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지금 탈피 중이어가지고요, 발톱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장갑을 끼고, 먹지 않네요. 장갑을 끼고 먹이를 한번 주겠습니다. 야, 안 먹냐, 먹어라. 역시 잘 먹죠. 조금씩 잘라 먹으면 되는데, 한 번에 이거 다 먹으려고 욕심꾸러기예요. 아, 먹지 않고 갔네요. 또 바나나를 먹는 친구들은요, 여기 보이시는 이 육지거북이들이에요. 조금 전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여기. 겁쟁이들이라 쉽게 다가오진 않네요. 이렇게 육지거북이들도요, 아주 바나나를 좋아한답니다. 아, 곧 떨어졌네. 미안.
아이고, 밥을 먹어서 옆에 지금 얼굴에 야채가 묻어 있는 게 보이시죠? 세수 좀 하렴. 콧구멍. 잘 보이시죠? 이렇게 거북이들도 바나나를 아주 좋아한답니다. 이렇게 거북이들도 바나나를 아주 좋아해요. 먹는 모습이 아주 귀엽죠? 바나나를 잘 먹는 친구들이요, 생각보다 다양하답니다. 바나나를 잘 먹는 파충류 친구들이 궁금하시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